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영상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HLB와 협력하는 네오파마이기 때문에 추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네오파마를 추적을 해보면 최근에 이노와이즈 관련해서 한국으로 진입을 한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내용으로 이제 이노와이즈 코리아를 설립했어요. 네오파마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노와이즈 코리아가 그 밑에 이노와이즈라는 회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노와이즈 코리아의 이제 대표들이 화신테크 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오파마로부터 신약 개발 후보 물질들이 좀몇개 있는데 그걸로 같이 사업을 해서 바이오 회사로 거듭나보자 라고 제안을 했고, 화신테크 쪽에서 오케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100억 원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노와이즈 코리아로부터 100억 원 투자를 받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대주주가 됐죠. 그리고 화신테크가 이노와이즈라고 사명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노와이즈 코리아 밑에 이노와이즈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마지막은 이노와이즈 코리아가 지금 요 신약 물질 관련해서 가치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3억 원이 없다. 그래서 3억 원좀 보내줄래? 라고 했는데 화신테크 측에서 지금 빨리 우리 바이오 기업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오케이 하고서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 보내준 계좌가 GMK 파트너스라는 또 다른 회사 계좌로 입금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용역 대금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당연히 그 돈을 안 받았으니까 가치평가 보고서도 작성이 안 됐겠죠. 그래서 화신 측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까지가 이제 저번 영상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억 원에 대해서 사기다. 이거 돈 받았는데 실제로는 그 용역 대금 지급하지 않았고 보고서도 안 받고 사기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화신테크 측은 고소를 한 거죠. 피고소인들은 여기 위에 보면은 이노와이즈 코리아의 대표이사랑 사내이사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화신테크 측은 왜 돈을 줬느냐라는 점에서 당연히 이제 새로운 최대주주 이노와이즈 코리아의 경영진이고 그럼 당연히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뭐 사람을 아무나 뭐 3억 원 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주지. 근데 최대주주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주는 거고. 고소인 회사는 이들이 유치한 신약물질을 활용한 바이오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가치평가에 돈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대여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화신테크 측에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도 돈을 안 갚으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이후 상환 받아야 할 기간이 도래가 됐는데 가치평가 보고서도 못 받게 되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싶은 거죠. 그래서 대여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소인들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딜로이트 안지회계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소인들은 지금까지 응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수상했다는 거죠. 보니까 여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이후에 요구를 한거 보니까 그냥 돈 달라고 하니까 계좌로 일단 싸준 거네요. 원래 신뢰라는 게, 신용이라는 게, 진짜 이게 사업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계약서를 씁시다 하면은 그거부터가 이미 너날못 믿니? 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게다가 최대주주잖아요. 우리한테 100억 원 투자해주고 그 가비의 입장인 이노와이즈 코리아니까 이제 화시테크 측에서는 계약서 쓰자는 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제 대여금 근거를 좀 마련을 하고자 이런 것들, 세금 계산서, 그다음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걸 쓰려고 했지만 피고소인들은 안 해주죠. 뭐 하려고 했으면 처음에 돈 빌릴 때 계약서를 썼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걸로 보이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란 뭐냐면 이제 차용증인데요. 여기 보면은 대주,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죠. 그리고 차주,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두 사람이 합의를 해야지 성립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계약을 반드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야 설립하는 거는 이제 아닌데, 구두 합의라는 것은 서로 나 빌려줘, 오케이 빌려줄게라고 해도 성립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차주, 돈을 빌리는 사람이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이 대주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말로 할수 있지만, 서류에 작성해서 뭐 사인하고 도장 찍고 그런 게 없으니까 서로, 나는 안 빌렸는데? 라고 하면은 어떻게 다툴 수가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체결할 때는 이 차용증, 즉,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작성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 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업이라면은 이제 기업 법인 번호가 있겠죠. 그거랑 주소, 그다음에 채무에 얼마를 빌렸냐, 3억 원이죠. 그다음에 뭐 이자 얼마고, 변제기일, 뭐안할 경우에 위약금, 기한, 조건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대리인 있고, 원금, 무이자 약정, 이자도 이렇게 쭉 있고, 기한 이런 것들을 해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채권자, 채권자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니까 해당 사례에서는 화신테크겠죠. 그 다음에 채무자는 이노와이즈 코리아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주소랑, 그 다음에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1천만 원, 3억 원이겠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뭐 빌려감, 그리고 안을 경우에는, 갚지 않을 경우에는 연30% 지체 이자를 물게 되고, 뭐 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서로 도장 찍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증거가 확실히 있어서 이걸로 뭐 법원에 가져가서 좀 이거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실상 뭐가 안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보면은 뒤늦게 피고소인들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방금 본거 그거랑 이 세금계산서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당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왜 이거를 응해주지 않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아직 뭐 법원에서 뭐 판단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기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겠지만은 응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욱 충격적인 것은 3억 원 외에도 화신테크 관계자들이 이제 관련 바이오사업 명분으로 피고소인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자금이 12억 원이 더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앞에 3억 원은 가치평가를 받기 위한 용도였으면 그 외에 또 다른 자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증거가 모아지는 대로 추가 고소장을 낸다는 것이 피해자들, 화신테크 측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뜯긴 돈이 지금 15억이죠. 여기 나온 것만 합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증권거래소는 이노와이즈가, 이거는 코리아가 아닙니다. 이 피해자들이 화신테크가 지금 이노와이즈 이름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의견 거절을 공시했고, 이게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상폐 사유 발생, 감사의견 거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5월 1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이의신청을 하겠죠, 당연히. 글로벌 신약 기업이 되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던 화신테크, 즉 지금은 이노와이즈가 졸지에 감사의견 거절까지 받고, 중동발 브로커들의 사기까지 추가로 이제 더해져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화신테크, 이노와이즈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됐죠. 진짜 피해자는 이제 화신테크의 주주들이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화신테크 관계자가 최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뭐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 그리고 뭐 성과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 화신테크 관계자들 또 조사를 좀 했나 보죠. 그래서 피고소인들, 지금 이노와이즈 코리아 쪽이 우리 회사, 즉 화신테크 쪽 외에도 여러 상장 기업들을 배회하며 이 같은 제안을 똑같이 하고 있는 정황이 들리고 있다라고 해서 이 네오파마를 이용한 중동발 사기에 휘말리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 예전 영상 보시면 거의 작전주 수준이었던 기사들이 있었죠. 저도 너무 티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완전 작전주라는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HLB랑 이제 네오파마가 이제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오파마를 이용해서 작전을 치려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다. 뉴스 기사들이 너무 의도적으로 그 네오파마랑 엮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노와이즈는 즉 이제 화신테크는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된 상태고요. 4월 30일이니까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또 기사가 언젠가 또 나오겠죠. 이거는 조금 더한번더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이노와이즈 코리아도 이게 진짜 네오파마랑 관련이 있는지도 사실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네오파마로부터 여기 이노와이즈 코리아로 쭉 내려와서 이노와이즈 여기까지 어디부터가 사기인지 어디부터가 문제가 있는 건지를 구분해내는 것도 필요한 작업일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이제 여러 이제 정황들, 증거들, 그런 이런 사건, 사고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기사 내용을 보고 알 수가 있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